이렇게 안 빠져야 돼. 이쪽에다가 안 빠질 수 있네. 잠깐만. 여기다 안 빠져야 돼. 바꿔야 되잖아. 그죠? 이렇게 되죠. 이 위치에서 할 수 있어요. 이 위치에서 이게 안 빠져야 돼. 이게 안 빠져야 돼. 현재 안 되죠. 여기요. 이걸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컨트롤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거 안 박을 수 있으니까 딱 이렇게 오므리고 양손으로 이게 촉구 걸릴 수 있으니까 매달리는 손목 쪽 이쪽을 캐치하셔야 돼요. 이렇게 캐치하시는데 이 손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얘하면 파워예요. 파워예요. 바깥으로 나가든지 이렇게 나가든지 아니면 손목 캐치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냥 이 똑같이 겨드랑이 잡고 있는 걸로 이걸로 치워요. 이렇게 다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처음 했던 거로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으면 이제 이 오른발을 접고 이쪽으로 이거예요. 이쪽. 오른쪽 앞에 이거. 이거 조금 이쪽으로 이거. 이 다리가 이쪽에. 후배들 다리가 이거 아니고 딱 이렇게 접고 있죠. 이렇게. 이거 이 왼쪽 다리를 지금 해서 멀리지 말고 이쪽으로 해서 최대한 얼굴에 가깝게 만들어요. 이렇게. 얼굴에 가깝게 만들고 이 앞뒤 깊은 상태로 엉덩이 근육이 이상이 무릎을 꿇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거 여기 잡아줘요. 여기로 이 엉덩이를 잡아줘요. 여기까지. 상대방의 백캐치 계속 유지하려고 이렇게 잡을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오른쪽 어깨가 가슴에 받쳐져 있어요. 그래서 잘 돌지 못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엉덩이를 이쪽 뒤로 해야 돼. 엉덩이를 낮춰야 돼. 내 오른쪽 엉덩이가 뒤꿈치 쪽으로 낮추면서 보세요. 이 손 왼손으로 이거 잡고 엉덩이 손 낮춰요. 이렇게 낮추면 겨드랑이에서 명치 있는 데까지 어깨가 내려와요. 네. 겨드랑이에서 명치 있는 데까지 어깨가 내려와. 그래서 이제 오른쪽 어깨를 상대방 배꼽 밑 쪽으로 해서 골반을 빼야 돼요. 그래서 오른손도 빼고 어깨도 빼고 그리고 오버핸드로 가면 돼요. 네. 오버핸드 하세요. 그래서 오버핸드에서 상대방 이 무릎이 나오지 못하게 이렇게 나오지 못하게 왼쪽 다리로 무릎 위에 저 이쪽으로 눕혀요. 이렇게 굴려서 이렇게 이쪽 눕히면 상대방이 컨트롤하기 내가 컨트롤하기 상대방이 좋아요. 이거 말고 눕혀서 이렇게 눕혀요. 눕히면 눌러놓고 아르크스까지 눌러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앞에 치우고 발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발을 걸으면서 이쪽으로 누워야 돼요. 이렇게 돼요. 자, 최대한 얼굴 앞으로 당기고 자, 손 바꿔 잡고 이렇게 이걸로 잡아 당겨요. 이렇게. 잡아 당기고 이 엉덩이를 무릎을 세워요. 이 오른 무릎을 세워. 이렇게. 이렇게 세우고 내 엉덩이가 뒤꿈치 쪽으로 내려가면서 오른쪽 어깨가 배꼽 쪽으로 빼면 돼요. 그래서 마주볼 준비해. 어깨 빼고 마주볼 준비. 지금 보면 이 다리가 지금 내려가 있죠? 내려가 있으면 탑스가 되고 올라와 있으면 등 잡으려고 발 올려보세요. 닥쳐. 그러면 아랭이 사이로 들어서 오버핸드로 잡으시면 돼요. 네, 둘 중에 하나로 전환하시면 돼요. 이분이 다리를 올리냐 내리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가드가. 그렇죠? 치우고 나와야 돼. 나오자마자 이걸 놓으면 안 돼. 이거 이걸 놔버리면 안 돼. 다시 또 붙어가. 이걸 계속 싸워야 돼. 계속 이거 매달려 있어야 돼. 그리고 다리를 넘어가야 돼. 넘어가고 무릎을 꿇어. 무릎 꿇어. 꿇고 아까 잡으면서 매달려. 매달리면서 엉덩이가 아래로 떨어져요. 그리고 마주볼 준비해. 오른쪽 어깨가 배꼽 밑으로 빠져요. 빠지고 이제 팔꿈치를 이제 빼. 팔꿈치 빼고 손을 빼. 그래서 여기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벨트하고 이거 허벅지 끌어안고 상대방 이쪽으로 굴려요. 이 무릎이 반대쪽으로 넘어갈 때까지 굴르고